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입니다.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편의점을 가서 사달라고 하는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 것 같은데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빵을 사서 빵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충격적이냐? 빵에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빵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더니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이렇게 쥐고 빵은 뭐 다 헤집어 놓는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걸 가르쳐서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손님과 주인이 이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이상한 전쟁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왜 이상한 전쟁이냐? 바로 이처럼 주객이 전도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메어오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까지 받은 다윗이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뭐 블레셋, 또 모압, 소바, 에돔까지 여러 나라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통 전쟁은 뭘 위함입니까? 영토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리고 이 승리를 위해서죠.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의 어떤 승리나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8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의 관심은요 온통 하나님의 집에 가 있어요. 오죽하면 4절에 보면은 그 소바 왕 하닷에셀을 치고 나서
병거만 1,000대를 이제 빼앗았어요. 그 당시에 병거는 뭐 엄청난 무기죠. 지금의 뭐 탱크와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이 무기인데 그 병거의 뭐 한 대에 말이 몇 대가 있겠어요. 뭐 최소 뭐 두 마리 이상은 달려 있는 게 이제 병거거든요. 그런데 병거의 말 100대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900대분의 그 병거의 말들은 다 이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가 필요한 것은 오직 성전에 필요한 자재들 뿐이에요. 비록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에 대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을 그 기대하고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짓지는 못하지만 내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재료들을 잘 모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그 성전을 향한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6절과 13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더 드러내어 들려주고 계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말 오죽하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말을 빼앗았으면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말은 시큰둥하고 그 성전에 지을 금, 은, 논만 보면은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을 보면은 시큰둥해요. 말을 빼앗았다 그러는데. 근데 금과 은과 노술 보면은 와, 입이 찢어지니까 오해하는 분들은 마치 다윗을 속물처럼 여겼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로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도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윗의 이 성전을 향한 이 마음, 열렬한 이 마음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 전쟁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속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하게 바뀌기 때문에 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공격을 해요. 생각에 툭툭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붙잡기를 원해요. 마음에 붙잡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붙잡아서 그것이 마음에 견고한 진을 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다가 그렇게 던집니다. 우리의 삶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생각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예요?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거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장 많이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말을 하는 저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해야지 하면은 더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게 이상한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 개그맨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분이 개그맨 시험을 치는데 개그맨 시험이 보통 어떻게 시작하냐면 문을 딱 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이 하나씩 있고. 그런데 문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크리스찬이신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모든 게 새하얗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생각을 지키는 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넣어주는 마귀의 공격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객이 전도되면 돼요. 이상한 전쟁이에요.
마치 뭐 우리가 늘 전쟁하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건데 이기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 대신 다른 것을 구하면 돼요. 다윗이 승리를 위한 전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었습니다. 주객이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승리보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객이 전도되길 바라셨어요. 사실은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이 올바르게 된 것입니다. 승리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보다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붙들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옛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미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갈망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승리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이제 쓴 메일이 나옵니다. 메일 내용이 이래요.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되셨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끊어지게 된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란의 죄는 참 끊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정말 음란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죄였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서는 음란이 더 이상 저에게 큰 유혹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을 구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이런 이 메일 주신 분처럼 극적인 승리도 있지만 일상에서의 영적 승리도 누려집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의 싱크대가 종종 역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역류가 그 싱크대 위로 역류하는 게 아니고요, 싱크대 바닥에서 역류를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가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을 조금만 많이 부어도, 많이 물이 내려가면은 여지없이 밑에서 역류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게는 꽤나 큰 스트레스예요.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약품도 부어보고 다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바닥에서 물이 흘러나온 날이면 여지없이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싱크대에다가 김치 국물을 버렸어요. 이것만 들어도 뭔가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싱크대, 주부분들 아시겠지만 싱크대에 망을 씌웁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게 김치 국물을 버렸는데 이 망에 고춧가루가 딱 묻어가지고 물이 싱크대에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뿔싸. 그래서 급하게 망에 있는 고춧가루를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물이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물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닥에서
김치물이 이렇게 쫙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서 주님, 주님 이렇게 바닥을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의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당신 정말 주님 바라보는구나. 제가 사소하게 일상에서 누린 것이지만은 제게는 정말 큰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지켜지더라고요. 온갖 험한 얘기 다 나올 뻔했는데 주님을 부르니까 제 입술도 지켜지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일이었지만 제게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정말 제 삶에서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영적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가능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공의를 행한다.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정치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윗이 그 뒤에도 자기 사람들 요직에 세워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세요. 겉으로는 다윗이 잘 좋은 왕으로서 잘 다스린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주신 겁니다. 이 통치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랄 때 영적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로렌스 수사 아시죠? 로렌스 형제에게 어떤 분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뭘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이제 수도원에 처음 들어온 이래 계속 주님을 생각했다 그래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자신의 모든 생각의 그 목표를 주님께 두었다 그래요. 그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눈이 열렸을 때 하게 된 일이 뭐였냐면 취사장 일이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일이에요. 사실 수도원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가 주님께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내 생각을 이 외적인 일에 쏟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계속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을 위해 주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사랑을 소유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이제 취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할 때도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해서 취사장은 늘 소란스럽고 부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큰 평온 가운데 주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다스려주고 계세요. 사실은 제가 주방일을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주방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입이 험하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이 워낙 전쟁과 같고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실수 하나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주방 분위기는요 늘 이렇게 엄격하고 살벌하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도 로렌스 수사는 주방에서 그 정신없이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삶의 모든 현장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이 이상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가 수많은 전쟁 속에 구했던 것은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하루의 삶에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것은 승리보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 다스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의 전쟁은 이상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사실은 주객을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을 구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윗이 이상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전쟁의 그 목적을 떠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어떤 말과 같은 전쟁에 사용되는 전리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 그 아들대의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황홀한 표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을지, 그의 전쟁을 감당했을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주님, 그 주님만을 구하는 그 다윗의 마음,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구하는 것이 오직 주님이 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는 일상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다음으로 우리 6절과 14절 말씀 붙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친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때 이 전쟁에서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또한 승리뿐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삶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복된지요. 그 다스리심을 경험했던 다윗의 표정이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그 주님의 온전한 승리와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영적 전쟁의 승리뿐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삶에 완전한 승리를 행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악한 사탄 권세에 이기시고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주님께 맡겨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오늘
예배하는 삶,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승리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 승리를 맛보는 삶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신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일상까지도 주님 완전하게 다스려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소서.